하이치즈. 리허설 준비 중입니다. 부러졌던 마이크가 다시 돌아왔어요. 잘 지냈니? 이번엔 부러지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머리 괜찮아요? 직원이 들을 머리 하다 말고 왔는데.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일본에 오랜만에 왔는데 피크타임 콘서트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조식을 먹으려 했는데 잠들어 버려서 못 먹었어요. 일본 피크타임 세팀 그리고 그전에 콘서트를 하러 왔는데 이 세 명이 조합으로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무대가 나올지 굉장히 또 떨리고 팬분들이 좋아해 줄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1부, 2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우리 팬분들 지치지 말고 저희랑 같이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게 누군가를 완전한 걸 좋아해. 저 중간중간에 태환이 형 할 때 하울링 이렇게 생긴 하거든요. 너꺼에서 태환이 형 볼륨 줄여달라고 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3까지 가야 돼. 응? 너 할 때 아까 3까지 안 간 것 같아가지고 머니 좀 맞아. 성격이 멀리 1인 것 같아. 자, 우리 애프터 파이트 해볼게요. 네. 들어가는 것만 자리가 있으면 돼. 되구나. 네. 보인 씨 혼자. 네. 라이트 아웃. 애프터 파티 고. We will be at the after party. We will be wearing a formal dress. Just like an American girl. 안녕하세요. 곤니치와야 지금은. 곤니치와. 곤니치와. 치카이. 야. 뭐. 곤니치와. 곤방아. 곤니치와야. 곤방아. 지금 점심이잖아. 점심 지났지. 형이야 아직 밤 아니야. 에이 이상 진짜 오랜만이네. 맞아요. 지금 팬분들이 모두 이 머리와 이 착장을 좋아해 주십니다.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겠다. 맞아요. 이제 결승전 도끼도끼한 심정으로 무대 임하는 그날 그날로 돌아온 것 같아. 진짜 그날 똑같이 재현하려고 지금 선생님들이 열심히 꾸며주시고 계십니다. 시간을 돌린 것 같아. 네. 살짝 뭐랄까 허리 이렇게 살짝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괜찮은데요? 네? 예? 지금 괜찮은데요? 견제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성국이 머리 올렸어요. 약간 오늘 무슨 의미로 머리 올린 거죠? 성국씨? 아, 성공이 좀 렌즈 낀다. 저거 봐야 돼요. 저거 찍어야 돼요. 원샷 원킬. 이제 한 번에 깨요. 근데 아직 입은 벌리긴 해야 돼요. 왜? 입을 벌리면 뭐 달라져? 입을 벌리면 눈도 커지는 느낌이야. 에? 몰라? 몰라? 근데 렌즈 끼는데 몇 분 걸려? 오늘은 한 분 안 걸린 것 같아요. 오, 많이 컸네. 오늘 머리 올리셨는데. 네. 무슨 의미죠?
윤민호 그 멋있게 예쁘게 보려고? 근데 섹시해 보이고 싶어서? 딱히 좀 섹시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이번에 포니테일도 해요. 일본어 버전으로. 제 일본어 최애 버전은 뭐야 뭐야 야채 파트. 그리고 태환이 형 파트도 좋아해요. 거기 점점 몽롱해서? 거기가 진짜 설레이는 파트거든요 여러분. 뭐야 매니저님 저 암살시도 저 매니저님이 암살시도 했어. 이거 저기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매니저님 여러분 아세요? 저희 이제 처음으로 방 룸메들이 바뀌었어요. 어, 맞아요 바뀌었어요. 저랑 곤이 형 그대로인데 태환이 형이랑 성구가 갑자기 룸메가 됐어요. 왜 저 이유가 혹시 신경이 변화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성국이랑 나? 성국이 어땠어요? 어땠어? 태환이 형이랑 같은 방 썼는데 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별 감정 없어요. 그러면은 태원 vs 영광 같은 방 쓸 때 똑같은데? 좀 더 잘 맞는 사람 없어? 무슨 말이 있는 거야? 좀 더 약간 태환? 성형이 문직해요. 왜? 왜?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아 그럼 형은 아마 나랑 더 그치. 자고 싶을 거야. 내가 편하게 해주거든. 왜?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오늘 포켓몬 안 잡으러 가? 아까 실컷 잡고 와가지고. 아니 어제 지금 자 누워있는데 뭐 지금 뭐 계속 울리는 거야? 왜 아까 포켓몬 진동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울 때만 잡은 거야? 부족한 건 뭐지? 울 때만 포켓몬 부족해. 얘가 잡아줘. 그러면은 뭐 스톱을? 일부에 아니 포켓몬이 멸종이 실종이 멸종 아, 멸종 됐다고? 네 그건 다 잡아가지고. 태환이 형은 형 포켓몬 뭐 닮은 거 같아요? 와아 이브이 닮았어요. 호니가 나보고 루즈라 닮았다. 루즈라 루즈라 너는 뚜벅초. 저는 애나비 닮았을 때 좋아해요. 애나비도 포켓몬이야? 너가 나 처음 안 썼으리야. 몰랐어. 그 먼저 태환이 형 무드립이에요. 애나비를 잘 몰랐어. 애나벨 아니고 애나비. 영광이는 왕눈이 닮았어. 왕눈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눈 크다는 거잖아. 성국이 딱따구리 브롱스 몬스터. 브롱스터 성국이는 뭐 닮았지? 꼬마돌 꼬마돌 군인맨 꼬마돌 꼬마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안 자. 난 루즈라 할게. 루즈라? 응. 한번 보여줘. 루즈라? 응. 루즈라 어떻게 보여줘? 하나, 둘, 셋. 진짜 이러고 있죠. 너무 잘해. 준비해서 솔직히 말해. 준비해서 연습했지. 엥, 그걸 빠이시. 네, 그래. 나 꼬마돌? 고치돌이요? 꼬마돌 꼬마돌 꼬마돌? 꼬마치도 꼬마치도 꼬마돌의 성장은 뭐지? 어? 꼬마돌의 성장 성장은 꼬마돌이 롱스톤 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꼬마돌 성장은 대구리 딱구리 어 나 대구리 뭔가 기분 이상한데 기분 나쁜데 너 목소리는 또도가스야 또도가스 해성이 나와 정해졌어 뭐? 뭐 슬리퍼 아 맞아 윤겔라 아니야 윤겔라? 슬리퍼 아 숟가락 들고 있는 형 아니야 태환이 형? 저 닮았다고요? 윤겔라 한번 보여주면 안돼? 하나 둘 셋 윤겔라까지 해줘야 되나? 아씨 하나 둘 셋 윤겔라 저렇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2부를 기다리고 있고요 점심과 저녁 맛있게 먹었고 1부 공연도 잘하고 이제 2부일이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일본어를 많이 까먹긴 했는데 무대에 올라가니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슬슬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부도 화이팅해서 내려올게요. 화이팅! 마지막 공연이에요. 2부 마지막 공연인데 재밌게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렌즈도 안 꼈어요. 땡렌즈거든요. 여러분의 모습을 최대한 많이 담기 위해서 렌즈도 안 꼈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무대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오, 잘 나온다. 피겨타 이제 2부 시작하는데 오늘도 2부도 한번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리바스 루즈를 한번 해줘요. 같이 하자. 5, 6, 7, 8. 오, 잘한다. 2부 1부 때는 뽀글뽀글, 2부는 카리스마 있게 머리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회 공연하니까 또 좋은 점이 팬분들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또 뿌듯해집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우리 삐삐 2부도 열심히 같이 응원해주시고 또 이 멋있는 모습도 같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진짜 너무 하루밖에 안 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T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배너 또 일본에도 올 수 있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정말 단독 콘서트도 서울에서 하는데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일본에서도 꼭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은 활동들 그리고 남은 단독 콘서트를 위해 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배너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계속 응원해 주시고 저희 배너가 사랑합니다. 안녕. 자, 그럼 다음에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잘 기다려 주실 거죠? 네. 오케이. 그럼 하이치즈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이치즈. 아니, 하이치즈. 그래? 둘, 셋. 하이 치즈. 치즈.